손목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찐 한의사입니다. 발보다 손이 바쁜 시대입니다. 컴퓨터든 스마트폰이든 이 손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한 세상입니다. 그런데 말입니다. 집에서 가만히 앉아서 게임만 하는데 어느 날부턴가 손목이 너무 아파서 게임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분이 계셔서 찾아가 봤습니다. 손목 왜 그러세요? 아, 게임하는데 손목이 너무 아프게 게임도 못해요. 심심해 죽겠어요, 진짜. 어떡하냐. 망했네. 아, 깨야 되는데, 빨리. 네, 여러분, 손목이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. 손목을 아주 건강하게, 별 탈 없이 쓸 수 있는 방법. 특히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오늘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손목의 이 손바닥 쪽에는 이 근육의 끝단인 힘줄과 신경이 지나가는데 이걸 위에서 이렇게 덮어주는 막이 존재해요. 이 막을 가로 손목 인대라고 하는데요. 이 인대하고 주변 조직에 둘러싸인 터널 같은 공간을 수근관이라고 합니다.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은 어떠한 이유로 이 수근관 내의 압력이 증가해서 정중신경이 압박을 받아서 나타나는 증후군입니다. 여자분들이 남자보다 한 5배 정도 많이 발병한대요. 자, 이렇게 정중신경의 압박으로 눌리게 되면 손이 저리거나 통증, 때로는 이 마비감을 유발하게 됩니다. 사연자분처럼 장시간의 컴퓨터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으로 손목에 지나친 부담을 주는 경우 아니면 손목을 이용하는 반복적인 노동으로 발생할 수 있고요. 또 손목뼈의 골절이나 뭐 부종, 감염, 뭐 류마티스 관절염 등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. 이 보통은 손목의 과사용으로 인해서 손목 주변부의 이 근육과 인대가 붓게 돼가지고 많이 발병하고 있습니다. 엄지와 검지 그리고 중지 일부분이 저리고 또 무감각해진다라고 많이 호소하십니다. 암의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. 혹시나 내가 손목 터널 증후군인 것 같다라고 생각되시면 혼자서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. 자, 손 등을 이렇게 마주보게 하시고 손목을 90도로 이렇게 굽히는데요. 이렇게 쭉 대는 거예요. 손목과 손목. 이 상태로 한 60초 유지하시는 거예요. 이렇게 하면 이제 가운데 정중신경이 분포한 엄지, 검지, 중지 부분에 뻐근한 통증이 오거나 무감각해진다. 그러면은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도 대부분 비수술적으로 치료를 해요. 치료의 목적은 이 손목 관절에서 정중신경에 가해지는 압박을 줄여주는 겁니다. 한방치료로는 보통 손목 주변에 침치료도 하고 약침치료로 많이 효과가 있습니다. 이 치료들은 진통작용과 함께 이 손목 내부의 염증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도와주죠. 이 손목의 피로를 풀어주는 혈자리 좀 알려드릴게요. 먼저 손바닥 쪽에 손목 주름 가운데서 이 팔꿈치 쪽으로 한 손가락 3개 정도 내려오시면 여기 누르면 뭔가 좀 느낌이 싸한 곳이 있어요. 이 부분이 이제 내관혈이라고 하는 곳이고요. 여기랑 정반대로 바깥쪽에 보면 뼈와 뼈 사이 이게 외관혈이라는 데가 존재해요. 내관혈과 외관혈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둘러서 지압하는 거예요. 손바닥과 손가락의 통증 완화할 수 있고요. 손바닥에 마비감이 느껴지시면 또 이 엄지와 검지 사이에 들어가 있는 합곡혈 가볍게 지압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. 중요한 것은 예방하는 거겠죠. 평소에 컴퓨터 많이 사용하실 때 또 손목 많이 쓰는 동작 하시는 분들 손을 앞으로 쭉 뻗어가지고 손바닥의 전면을 향하게 하시고 이렇게 쭉 몸쪽으로 잡아당기시는 스트레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손목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. 이상 찐한의사였습니다.